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르시스트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르시스트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라서 만난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그 시간 동안 나르시스트를 너무나 순수하고도 깊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 모두를 나르시스트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령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기만하더라도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것의 아주 조금만큼의 아주 조금 그 일부만큼도 나르시스트가 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 있고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순수했던 당신의 사랑이 결국 멈추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사랑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당신의 사랑을 너무 하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끝내 나르시스트와의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은 희망을 품어가며 긴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정말 노력하면 정말 많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맞춰주면 저 사람이 조금은, 정말 조금은 바뀌고 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당신은 나르시스트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순수가 끝난 뒤에 깨닫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것을요.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단 한순간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안타깝게도 나르시스트는 인간관계 모든 사람을 1대1로 감정을 순환해서 주고받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감정을 갖다 바치는 사람과 자신이 관계를 맺을 대상으로 나누어서 대하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자신에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고 감정은 다른 누군가와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갈고 닦아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른 누군가와 자아도취적인 관계를 즐기는 게 바로 나르시스트인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 보다 나르시스트의 이러한 심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살의 도예가 조 씨는 이혼한 아내 박 씨와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었는데요. 범인 조 씨가 사건을 마치 외부 침입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처럼 꾸몄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죽은 아내와 아들의 사망 추정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조 씨는 자신은 그날 아내의 집에 갔었지만 자신이 집을 나가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와 아들이 죽은 것이라며 자신이 집을 나갈 때 아내와 아들은 분명 살아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아내의 집을 나갈 때 잠에서 깬 아내가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가져가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CCTV나 그 어디에도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 씨가 아들과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에 조 씨가 스마트폰으로 경마 앱에 접속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앱에 접속했다는 게 조 씨가 범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조 씨가 휴대폰을 하고 있었던 시간에 아들과 잠을 자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문제는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내 박씨의 지인에 의해 남편 조씨가 공방에서 쓰는 커다란 전기 가마로 흉기를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의심을 받게 된 남편 조씨의 휴대폰에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남편이 범행의 준비를 한 기록이 밝혀지게 됩니다. 남편 조씨는 영화 진범을 검색해 시청하며 영화 속 살인 트릭을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영화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겨두는 장면을 따라해 숨진 아내의 휴대폰을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 숨겨두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지게 된 사실, 조씨가 집에 떠나기 직전이라 주장한 그 시간에 굳이 아내의 휴대폰을 누군가 작동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지문은 남편 조씨가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지워낸 것이 수상한 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다 아내와 아들의 자세와 아내와 아들의 몸에 남은 살의 흔적을 보았을 때 범인은 양손잡이로 추정이 되는데 다름 아닌 남편이 양손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죠. 결국 남편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살인 현장에 15번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박씨의 집 빨래바구니 수건 두 장이 나오는데 이 수건 두 장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핏자국이 전혀 없었지만 국과수를 통해 루미놀 반응을 해보자 젖어있던 수건 두 장에서 제3자의 DNA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남편 조씨와 죽은 아내 박씨 그리고 아들의 DNA만 나오게 됩니다. 이후는 평소 아내의 집에 거의 가지 않았던 남편 조씨가 아내 박씨의 빨래바구니에 젖어있는 수건 두 장 모두에 DNA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남편 조씨의 DNA가 오래된 젖은 수건 두 장에서 나오자 수사관은 남편 조씨가 살해 후 수건에 묻은 핏자국을 빨아서 그로 인해 남편 조씨의 DNA가 수건에 남은 것이라 추정 세면대를 뜯어내게 되고 마침내 배수구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정황 증거들이 맞춰져서 남편 조씨는 아내와 아들을 죽인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남편 조씨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미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걸까요? 한때 자신의 일부였던 사람과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일부인 피부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내 박씨는 남편 조씨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 너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도예가 조씨와 출판사 직원 아내 박씨는 남편인 조씨의 누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씨는 예술가인 조씨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조씨는 결혼에 그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또한 조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조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테니 도예 활동을 계속하라고 했고 남편 조씨는 아내 박씨에게 결혼 전 연애 기간 동안 2,6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결혼 후에 조씨는 아내 박씨의 도움을 받아 도예 공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내 박씨는 남편 조씨를 위해 대출을 받아가며 3억을 들여 공방을 매입해주고 남편 조씨에게 자동차 할부금과 생활비로 수백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하기는 커녕 작업을 핑계로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 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은 그렇다 쳐도 어린 아들에게 아빠 노릇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할 때는 집에 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내 박씨는 남편 조씨에게 매월 200만 원씩 보내며 그렇게라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이런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버겁게 되고 결국 남편에게 주는 생활비와 공방비를 중단하면서
남편에게 공방을 지방으로 옮기고 남편도 생활 도자기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할 것을 손편지로 적어 조언하게 됩니다. 당신은 7년간 열심히 작업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당신의 재능은 특출하고 작업에 대한 열정, 끈기, 인내가 대단하다고 인정해. 하지만 당신의 재능, 노력, 시간, 긍정적 지원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네.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자 남편 조씨는 아내의 조언을 자신을 향한 배신과 무시로 받아들이고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씨는 아내 박씨에게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 조씨에게는 아내 박씨에게 화낼 자격이 없었죠. 진짜 배신한 건 아내 박씨가 아니라 다름 아닌 조씨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조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내 조씨는 1년에 겨우 몇 번 만나면서 내연녀와는 아내가 차려준 공방에서 한 달에 20번도 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조씨는 금전적 지원과 헌신은 아내 조씨에게서 받고 있으면서 로맨스는 정작 다른 여자와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나르시스트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 대합니다. 하나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자기 애를 충족시켜주는 대상,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사람에 분류하고 나눠서 차원이 나눠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스트가 못났다고 해서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을 향한 에너지가 지극할 것 같은 상대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식상입니다. 반면에 나르시스트와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언제든 상황에 따라 떠나거나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사람에 대할 때 마치 흑백 TV와 컬러 TV가 있는 것처럼 둘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흑백 TV 속 인간에게 나르시스트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공급해주는 공급원, 에너지원으로만 대하죠. 자신이 방탕하게 살거나 일탈을 해도 항상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에게 흑백 TV는 재미가 없죠.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흑백 TV가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면 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르시스트는 흑백 TV 속 인물들을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만적이죠. 무섭게도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실화 속에서 남편 조씨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어린 아들까지 죽일 수 있었느냐면 사실 남편 조씨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남편 조씨는 평소에 아들이 자신을 닮은 것 같지 않다고 DNA 검사를 할 거라고 내연녀에게 누누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조씨의 아들은 친자 검사 결과 조씨의 친자가 맞았고 실제로는 조씨와 외모가 많이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씨가 자신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르시스트가 인간관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과 아닌 것, 자신의 세계와 아닌 것, 남편 조씨가 아내 박씨를 무시했던 건 박씨에게 모자람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 조씨가 미성숙한 인간이었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삐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에게 사랑이란 나르시스트에게 헌신적인 사랑이란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처럼 과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고장난 자판기에 계속해서 동전을 넣는 것과 같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오만함과
미성숙함이 최선을 다해서 나르시스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짝사랑에 성공한 주인공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그런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결코 우리의 잘못은 없다는 걸,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못난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우리를 못나게 대우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가 만일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를 도구로 쓰려 한다면 그것은 나르시스트가 미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제 발로 제 복을 차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감당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에게는 애정과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사랑을 모아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